아저씨는 매일 거래처에 달걀을 배달한다는데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안녕하십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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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자꾸 없어진다는데 범인은 잡았어요. 뭐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아니 그래 참 양산 또 참 큰일이다. 계란 잡았군요. 그래. 뭐 계란 바라고 몇 번 남는다고 빨리 네. 좀 잡아가지고 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예. 네. 계란 없어진 거 알고 계세요? 아, 예, 몇 번 오시는데, 왔다가, 나가, 공개사라고 나가면은, 계란이 몇 개씩 없어졌다고 합니다. 거래처에 달걀을 배달하고 트럭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그런데, 아저씨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또 누가 가갔는가, 또 계란이 몇 개 없어졌어요. 어? 그 사이에, 여보이소. 어디? 여기. 야, 이거 진짜 답답하네요, 진짜. 두 개가 사라졌다. 이거 누가 노리는 거예요? 노리고 가는 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저거. 그런 것이 사실인 듯한데. 지나가다 누가 목이 아파서 이렇게 깨먹었나? 혹시 실수로 떨어진 건 아닐까? 샅샅이 뒤져봐도 흔적조차 없다. 저 달걀을 누가 가져갈까요? 글쎄요, 애들이 장난친다고 아마 이 하나 지나가면서 하나씩 들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동네 꼬마들의 장난이다. 트럭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 달걀을 먹고 싶은 어린 마음에 그만 슬쩍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그럴 일 없지요, 애들이. 아마도 요 숲도 있고 하니까 뭐 찌라든지 뭐 날짐승 뭐 이런 게 아마 안 가져갔겠어요. 찌! 찌라든지 뭔 찌야? 쥐! 짐승의 소리입니다. 쥐인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러면은 한 군자리에서만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내가 가는 데마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한 군데가 아닌 여러 장소에서 달걀 도난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 사건은 점점 미궁수로 빠지고. 사회 이동 경로를 아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계란이 없어진 거예요? 계란 없어진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가면은 하루에 한 4, 5개 없어지니까 좀 계산을 해보면 대충. 누군지 알아야죠. 하루이틀도 아니고. 노겠죠. 5년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달걀의 행방을 찾아라. 다시 한번 트럭에 빈틈없이 달걀을 꽉꽉 채우고 가장 많이 달걀을 도난당한다는 장소에 트럭을 대고 지켜보기로 했다. 한참을 지켜봐도 의심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달걀은 그대로일까? 또 없어졌네. 또 없어졌다? 뭐야? 정말 귀신이 코칼 노르시구만. 이거 언제 두었지 이거?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아저씨 속은 더욱 까맣게 타들어가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간 도착이 아니다. 달걀 도난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또 다른 카메라가 있었으니 이제 지난 5년간의 진실이 밝혀질 시간. 아무도 안 왔는데. 지켰겠지, 이번에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데. 귀신이 아니고서야. 뭐예요? 미안하네, 진짜. 왜요? 걸렸나 봐요. 범인이 잡힌 걸까? 누구? 범인이. 뭐 물고 갔다, 그지, 그래? 딱 저기 딱 발붙 딱 얹혀가지고 억수로 자연스럽게 물고 가래. 자연스럽게 물고 벌써, 갔어요? 까마귀 맞네요, 까마귀. 까마귀요? 까마귀요? 까마귀가 범인이라고요? 어디선가 날아와 빠른 속도로 달걀을 물어가는 저 것은 엄청 크다. 또 봐도 믿기지 않지만 정말 까마귀가 맞다. 와 지금 입에 물었죠? 입에 물었어요. 부드럽게 날아와 실수 없이 한 번에 달걀을 물어가는 노련함이 엿보이고. 냉큼 물고 가네요. 이렇게 지난 5년간 달걀은 까마귀와 함께 하늘로 솟았던 것. 까마귀 녀석 어찌나 많이 해봤는지 여유롭게 이리저리 둘러보기까지 하는데. 자, 어디 보자 하나 물어볼까? 5년 동안 훔쳐갔던 범인이 까마귀였던 거세요? 예, 그런데 예. 좀 허탈하네, 예, 좀. 알고 보니까. 아, 참. 그러고 보니 달걀 트럭 주변을 배회하는 까마귀가 눈에 띄는데. 범조, 범조. 아, 달걀
먹었으니 목이 좀 풀리네.